이제 폴로 찍고 이제 뒤에 이제 교차되는 점 아마 따로 찍고 이렇게 할 것 같아. 원테이크처럼 찍는다고 약간. 그러니까 편집자 했을 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야. 보이게 한다. 그래서 들어갔다, 둘이 나온다, 나왔다. 했어. 빠바바. 슈다 일어난다 했을 때 일어난다 했을 때 여기서 한 얘까지 한 요까지만 조금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시작 따다다 샤 했을 때 그렇지 시작 짠짠짠짠짠 짠짠 했어 짠짠 이거 아니에요? 나눌 때 더 니네들이 힘줘서 딱딱 끊어져서 내려가야 된다. 네. 한바탕 대환상 파티가 펼쳐질 2018 KBS 가요대 축제.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시죠? 벌써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야야 하네요.
해보세요. 제가 봐드릴게요. 여심을 사로잡은 감미로운 보이스. 아,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. 아, 이거 음비가 올라가는 미니즈가 원형샷 캐시가 데일리즈가 스페셜 매니저는 나눠왔는데요. 야, 대본에 이런 게 있네요. 키라면 키, 미소라면 미소. 저희만큼이나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네 분의 무대.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어, 형, 여기서 뭔가 포즈 잡아야 되네. 키라면 키, 미소라면. 네, 잠시 후 2부에서도 잊지 못할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? 함께. 보이시죠? 자, 이제 저는 파워업하겠습니다. 다현 씨, 이 정도에 놀라시면 안 돼요. 앞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무대들이 많이,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꿈으로만 그리던 가요대 축제 처음 선 신인들의 무대 만나볼까요? 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아, 네, 시작하세요.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니, 아, 이거는 콘서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. 이렇게 어색하지 않을까 했으니까. 색깔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스페셜 뭐야? 3부 이상 혹시 또 언제 있어요? 힘들죠? 지금 옷갈아 입혔어요. 남준이 진짜 많이 들어줄 거 같아요. 도와준 거 없고 모니터 해봐야지. 일단 영원은 이 형이 다 해줬어요.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라. 언어에 아니 친구가 다 만들어 놓고 가사를 완성 안 하는 거예요. 녹음 빨리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되겠다. 빨리 이거 어떻게 해보자. 그리고 가사 만들고 사비를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고치고 네가 아 그 과정에 나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멜로디가 수십까지 가는 거지. 근데 멜로디 결국 60개 나왔을 거야. 결국 거의 처음으로 돌아왔잖아. 예? 거의 대부분이 처음 거죠. 아 70%가 처음 거죠. 네, 한 60. 보통 그렇더라. 사비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고. 이게 5년 만에 5년 반 만에 나오는 거야. 이 주민이 핸드사인. 아니 아니야. 계속 깔짜서 나. 형 이런 거 해야 돼요. 자, 이 대한민국 아니지 세계 음악계에는 세 가지의 핸드 사인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우텐 클랜의 사인, 그리고 제이제 락네이션의 다이아몬드 사인, 그리고 2018년 12월 30일 공개된 박진희의 약속 사인. 모두 지민이를 이거 거의 놀리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어, 야 그거 멋있다. 야 약속. 약속. 지민. 제발. 이거 너무 멋있어요. 2018년 최고의 반전. 이게 도대체 무슨 너 이제 나 만약에 이제 콘서트 때 부르면은 팬분들 다 이러고 있을 거야. 와. 오마리온 5처럼. 오마리온 5처럼. 오마리온 5처럼. 사람들 다 이러고 있을 거야. 오마리온 석진아 천천히 먹어. 나. 차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 이게 얼마 만이야?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이게 얼마 만이야? 짜인 거 할까? 일단 따로. 이거 안 해도 있잖아. 판단지. 나 담배차 안 먹는다. 선배님 다 따져야 된다고. 담배 따면? 자. 항상 옆에 있는 애들과 동작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다 먹었다 너무 차분해져가지고 못하면 어떡해요? 아, 2018 KBS 가요대 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이런 거 어떡해요? 안 그럴 것 같아. 8시 15분 다 막았는데. 액체로 된 것도 있거든. 맞아, 요새 액체로 된 거 있어. 진짜 다 먹어요? 먹어. 야, 데뷔가 6년 탄데 이제 방송 덥다고 정신만 먹고 있네. 민수야, 액체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럼 너무 처지지 않을까? 액체 같은 거 얹어가지고 다 걸은 다음에 그거를 액체가 알갱이보다는 더 후가 더 빠르다고. 아, 액체 먹을 거야. 야, 한번 후가 일주일에 너무 태웠다. 한 3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. 한 3일 정도면 돼요. 근데 이제 뭔가 처지는 기분인데 벌써?
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막 벌써 약도 먹는 것 같아요. 한번 진짜 팍 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 붙일 수 있어. 아니면 이거 가지고 3일 하면 돼요. 아 그냥 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칼을 끼우는 멤버들 있으니까. 아, 벌써부터 와, 이게 뭐지? 장난치나. 와, 점 2.2 이렇게 해야 돼. 와, 이게 뭐지?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? 제가 긴장 인중기를 주는 거죠. 약간 이렇게 이렇게. 왜 이렇게 하죠? 고생이야 고생이야. 아 너야 너무 떨려. 왜 떨어 왜 떨어? 같아. 잠시만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. 많이 떨려? 그 하다 보면 정도는 거 아니에요? 아 그게 뭐죠? 아아 그게 뭐죠? 아 그게 뭐죠? 아, 아, 이거. 아 그게 뭐죠? 그 반응할 때 진짜 웃겨라. 그 일부러 그랬어. 그니까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웃으라고. 청심한 남은 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? 액체. 사람 누굴 또 먹어요, 그걸. 아니야, 이게 효과가 한 시간 뒤에 온대. 아, 그래요? 어. 야, 그 너무 과다구요. 나중에 형 잠자요. 잠만 먹자. 잠든, 잠 되게 잘 오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? 어. 긴장이 풀리니까. 어. 나요? 어, 그러면 근데. 형, 제가 나와요. 베이스에 올라가야 되고. 지영 지금 많이 지쳤는데. 지영 씨 많이 지쳐서 지금 힘들어 이제. 끝날 때.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분. 이거 야 이렇게 찍으면 잘생긴 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. 지쳤어 벌써? 중시만 먹으니까 이게 차분해지지. 그치? 이거를 일찍 먹었어야 된대. 형 화이팅! 형 화이팅! 아이고 역시 체육밖에 없다. 형 화이팅! 진영 화이팅! 아 진영! 울지 않게. 아 진영! 아, 일로 와요. 정국 씨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.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앞으로 마이크 안 채웠네요? 그냥 위에다가. 자 여러분 화이팅! 네. 기분이 잘 나시고 러유스맨 갑시다 갑시다 아, 우리 주인공 진짜 우리 지영! 아, 스마일 별로 안 왔네. 막 즐기기가 싫은가?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. 리스펙 한다, 지금 리스펙. 아, 진짜 지영 오늘 한 풀었네. 아, 힘들었죠, 서인이라고 하면. 오늘 재밌게 놀아댔습니다. 네, KBS. 아, 네, 오늘 가요대 축제 아, 정말 대한상 파티였죠. 네, 수고했어요, 우리 멤버들.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화이팅! 화이팅 우리 진영 후배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 진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MBC로 간다 오늘 진영이 잘 그래 MBC로 간다 어쨌든 오늘도 지켜봐주신 아미 여러분 내년 또 MBC 하겠네 진영 잘 가자 감사합니다 형님 고생 마지막 아무 것도 아무 딴 거 봤어요 여러분 아무 아 진짜 잘 추더라 리허설 때 대박이다 아 리허설 때 원래 댄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지 몰랐지 그래서 아 이거 기회다 이때 우리가 옆에 가서 백댄스 역할을 해야 된다 뒤에서 보고 바로 땄잖아 바로 땄잖아 그 대학 이거 보고 수고하셨습니다